농장에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들어온 참에 뽕나무 접목을 해보겠습니다. K3라고 하는 것과 수양 OD 두 종류를 냉장고에서 꺼내 가져왔고요. 이 하단에는 눈접이나 깎이접으로 접목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좀 높습니다. 한 3m 정도 될까요? 저 위에 선단에 수양 OD를 접목을 할 겁니다. K3는 OD 씨앗이 없는 슈퍼 OD 종류고요. 그리고 3m 정도에 붙이는 수양 OD는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거는 이제 싹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저 한켠에는 뭐 5m, 6m 짜리도 접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. 한 10여 m 짜리도 한 두 그루 정도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OD가 된답니다. 더 이상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자리 차지를 안 해서 정원수로서도 아주 좋죠. 우선 접목은요, 접으로 하겠습니다. 눈접 중에서 변형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. 대각선으로 칼을 넣고요. 대각선으로 칼을 넣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위에서 목질부를 약간 붙여서 깎아내려갑니다. 네, 목질부 깎아내려갔어요. 그러면은 이제 접수 조제를 하는데, 지금 이 목질부 깎은 그 좌우측에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게 이게 형성층입니다. 여기서부터 요 사이, 초록색, 여기서부터 요 사이. 그래서 넓게 보이는 데가 형성층인데 어느 한쪽만 맞춰줘도 되는 거예요. 접수 조제를 보겠습니다. 똑같이 눈의 하단을 비스듬히 들어갑니다. 비스듬히 들어갔고요. 이 하단이 요 비스듬히 내려간 여기에 딱 들어가야지 돼요. 근데 적당히만 해도 이건 탁 들어갑니다. 그리고 위에서부터 목질부를 붙여서 깎아 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서 맞춰주면 되는데요. 요 접수가 좀 가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맞춰주면 됩니다. 자, 맞춰보겠습니다. 네, 거의 비슷하게 양쪽이 비슷하게 맞았습니다. 왼쪽은 확실하게 맞았고요. 오른쪽은 약간 빗나가면서 맞아 있어요.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면 되는데, 자, 문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. 이 뽕나무 접목이, OD 접목이 아주 부름켜가 넓어서 쉬운 듯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실패하기가 일쑤예요. 지금 시기까지는 아직 괜찮은데, 2-3일 전에 비가 많이 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시기가 더해졌을 때 이런 데를 잘라보면 물이 꿀꿀 나옵니다. 꿀꿀 나오면 그때는 안 돼요. 그랬을 때는 지푸라기인데 지푸를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대주면 돼요.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게 이 지푸를 타고서 흘러내리게 하면은 활착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근데 지금 요 정도는 그대로 테이핑을 해도 사실 활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물이 콸콸 나온다, 꿀꿀꿀꿀 나온다 그러면은 꼭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거를 하나 대놓고 하시면 좋습니다.
네, 아주 쉽게 하나 끝냈고요. 이번에는 깎기 접목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에 상단을 잘라냈고요. 대각선으로 위로 치고요. 수직으로 내려갑니다. 수직으로 내려갔고요. 불은 켜 엄청 크게 보이죠. 그리고 접수를 조제를 합니다. 보이시죠? 하단에 대각선으로 45도를 칩니다. 45도 쳤고요. 뒤는 지금 길게 해서 수평으로 나가는 겁니다. 네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눈 두 개 둬도 되고 하나만 둬도 됩니다. 저는 하나만 두겠습니다. 됐고요. 네, 부릉켜를 어느 한쪽을 맞춥니다. 네, 양쪽이 비슷하게 마저 들어갔습니다. 부릉켜가 넓으니까요.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디핑을 해줍니다. 비틀어서 세 바퀴나 네 바퀴 정도 해주고요. 그러면은 비닐이 강하니까 모였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아주 튼튼해요. 네. 그래서 안 잡고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. 이제 피면서 해주면 되죠. 네, 끝났고요. 위에 이제 도포제 칠해주면 됩니다. 위에 절단면하고요. 접목 부위 안쪽을 주로 칠해줍니다. 예, 혹시 새가 떠 있으면, 예, 빗물 유입이 되면 또 안 되니까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. 위쪽이 높으니까요. 휘어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할 거예요. 휘어 잡아서 고정을 해놨고요. 선단 두세 군데나 세네 군데 접목을 해놓겠습니다. 접목은 깎이접 형태 그대로의 요령이니까요. 이것은 작업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다 해놓고 완료된 것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작업 완료했고요. 도포제까지 칠했습니다. 그리고 세 군데 선단에 해놨고요. 이런 거는 좀 따줍니다. 지금 물이 활발하게 올라오니까 수는 따주고요. 그리고 가지치기 한 거, 가지 제거한 거는 도포제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. 여기서 좀 말라 들어가게요. 그래야지 위에 너무 수분 공급이 되면 접목 활착에 지장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. 나중에 도포제 접목 활착 된 후에 칠해주면 되고요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중간에 다시 한번 결과 올려드리겠습니다.